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의지와 양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과 대통령이 의지와 양심의 문제지 결정적 증거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하도 결정적 증거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나온 여름 증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위조 사전 투표지를 포항 북구의 개표소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주장할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좀 더 아주 화끈한 거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뭘 봅니까?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나온 4년 전에 사용하던 QR코드로가 박힌 사전투표지를 사용한 것은 바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증거물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4년 전에 사전투표지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출두한 겁니다. 뭐 딴 거 아닙니다. 이 포항 북구에 참관인이 이거를 여러분들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처음에 개표 시작될 때 이 행랑식 투표함을 다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의 조작은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방부대가 후속부대가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는 은밀한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자가 칼을 사용하고 나서 이름들 도망가고 나면 칼에서 이름들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칼인 겁니다. 범죄자가 남긴 총칼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분은 이쪽에 표시하셨는데 이게 대구 중남구에 나온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남대 체육관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주 깁니다. 사전투표장에 사용되는 프린터는 앱슨 프린터입니다. 이 앱슨 프린터는 모든 프린터가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규격을 딱 세팅을 하게 되면 좌우 여백과 상하 여백이 딱 같게끔 잘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여백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인쇄소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이런 조직적인 범죄 집단인지를 보시려면은 이번에 어렵게 해서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법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바코드에 분명히 숫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일렬번호를. 그래야 몇 장이 발급되는지 아는데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악랄한 집단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소수만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 여러분들 머리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바코드 밑에다 숫자를 넣어줘야지 사전투표 용지가 몇 장 발급된지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숨겨버린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이 애들 때문에 정말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민정, 오신환,
예, 광진구 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표지가 전국에서 몇 장 나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어난 일에. 이 한 장 두 장의 문제가 아니고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 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코드가 말이 됩니까? 숫자를 넣어야 되죠. 숫자를 넣어야 위조가 쉽지가 않고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이거는, 이거는 프린트로 출력된 게 아닙니다.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인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하는 거죠. 지역 선관위 입장에 중심으로 위조투표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예, 한 곳에 집중화해가 전국의 모든 위조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이름들 배송하는 체제를 갖췄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이게 광진구 을이고, 이름 이게 대구 광역시 중구 남구입니다. 이렇게 이름들 위에 여백이 많이 남는,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절단기를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프린트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엔지니어들이 돈을 벌고 문과들은 후기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작당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이게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할 때 남기는 검정색 여러분들 잉크거든요. 이게 아주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증거물인 겁니다. 이게 꼭 같은 것이 여러분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쇄소에서 만들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쇄상에서 발생을 자주 하는 이 문제점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대량으로 여러분들 표를 모아놨는데 한 곳에서 만든 것처럼 이런 표들이 대량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빙산의 여러분들 일각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당일 투표장에서 여러분들 표를 절치선을 자르지 않고 교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이 아무리 나가도. 이게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뭔가 이거 다 위조투표지들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절치선이 잘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투입된 겁니다. 이게. 이것도 여러분들 절치선이 자르지 않게 다 투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조투표 투입이 있었다고 이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뭐 이게 절치선이 잘리지 않은 거네. 예.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는 이제 예. 표를 2,946표를 교부를 했는데 예. 나중에 세어보니까 2,848표밖에 없는 겁니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 98표 관내 사전투표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하도 어떤 분들이 결정적 증거가 뭐냐, 뭐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뭐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 중남구하고 광진을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이 역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표를 쑤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표를 쑤셔 넣는 장면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은밀한 작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나무랍니다. 아니 표를 수십 넣는 장면을 반드시 공박사님 찾아내서 가져오셔야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져오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으면 뭐안 믿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기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지적된 내용들은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한 보조수단들이 다 개발되고 표를 쑤셔 넣는 방법에서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 상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오근호 클린선거시민행동의 대표가 아주 좋은 그런 관찰기를 이용하셨네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함 무결승에 대한 체인 오브 카스티디 입장에서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전체 단계와 과정의 부정의 소지가 어디 있는지 추정 분석이 되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뭐 역부족이 아니고 별로 제가 흥미를 못 느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선거의 최종 결과물은 득표수에 있는 겁니다. 득표수에. 득표수를 조작하고 득표수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00표를 더해줬는데 4박 5일 사이에 100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80표만 집어넣을 수 있고 못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결정적인 것은 득표수를 조작해 놓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나머지 물리적인 증거물들은 시간이 가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형상 복원 투표 용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는 불가역적이지 않습니까?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당신들 득표수 조작했지. 당신들 동작 의뢰 나경원 후보 경쟁자인 류 삼영 후보한테 14,000표 투입했지.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저기 들켰다. 숫자를 그때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겁니다. 이미 끝나가지고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 증거물들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법원에 투표함을 내기 전에 투표함 전체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 가짜 투표를 채워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물리적 증거물들은 항상 변조가 가능한 거죠. 2020년 4.15 총선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에 보관되고 있던 배춧잎 사전투표제가 위조된 정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표수셔받기 이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